안녕하세요. 오늘 암둑 나마즈라고 하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람들이 결혼식에 갑니다. 결혼식. 근데 이 결혼식이 이제 축하연이에요. 결혼식을 막 하는 건 아니고요. 결혼식 축하연을 위해서 이제 남성들만 새벽 6시에 초대를 받아서 폴로를 대접합니다. 이거를 파더 워시라고 해요. 파더 워시. 이제 선물용 옷이라는 뜻인데, 이 옷을 먹기 위해 제가 새벽 5시 반 지금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자고 있을 시간이고 꼭 갈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새벽에 맛보는 폴로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좀 준비를 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서서히 동이 트고 있어요. 이 시간대를 사하르라고 합니다. 사하르. 사하르 시간대는 정말 부지런한 무슬림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전에 한 30분 전에 기상을 해서 타호라, 이제 몸을 씻고 세정식을 한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새벽 기도 많이 하잖아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독실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5시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뭐. 그런데 지금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가 안 오네요. 역시 새벽이라 그런지. 택시가 안 옵니다. 동이 터오는 코칸드의 새벽, 택시를 잡아 예식장으로 향한다. 아, 캘딘, 나물라. 나물라, 살라말레이쿠, 나물라. 낙심은 역시. 이거. 맨, 케첩, 타시켄트가 바리 캘딘, 뭐, 사이드 오니키다 캘딘, 사이드 오니키다 캘딘. 코칸드 지역의 대표 수학자인 야흐야한 다물라가 나를 반겨주었다. 아직까지는 사람 사는 맛이 절로 나는 동네가 바로 우즈베키스탄이다. 그래서인지 단순한 인사 한마디에도 정겨움이 넘실거린다. 손님 환대가 급진한 것은 동서 투르키스탄 문화의 특징이다. 이구르나 우즈벡 사람들 모두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전통을 갖고 있다. 아, 이거 여기 혼주 분들이랑 좀 인사를 하느라, 다 악수를 한 명씩 하느라 좀 시간이 지체거든요. 야흐야한 다물라는 지역 사회에서 명망 있는 역사학자이다. 그래서 예식장이 새벽부터 하객들로 한껏 붐비고 있다. 사람들의 옷차림 역시 깔끔하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 많이 보인다. 여행자 입장에서 정장을 항상 휴대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웠다. 지금 오씨가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여기는 이제 토이호나입니다. 토이호나는 이제 결혼식하는 결혼식장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 결혼식을 결혼식장이나 이제 호텔에서 많이 하잖아요. 여기 우즈벡에서도 결혼식을 보통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형 연회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샤하르 시간, 새벽 시간에 오시를 먹는 게 사실 더 흥미로운 일인데, 이제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오늘은 결혼식장에 와서 이렇게 새벽 시간에 오시를 약간 맛보게 됐습니다. 새벽 시간 오시는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 그릇에 숟가락을 놓고 이렇게 먹기 때문에 약간은 좀 위생적으로 약간 불편하게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입에 댄 부분만 떠먹으면 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맛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엔젠폴로입니다. 엔젠폴로 마일즈가 들어가 있고, 뭐 고기는 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양고기는 아니고 소고기를 썼고요. 페르가나식 옷입니다. 페르가나식 옷. 왔다. 오, 페르가나식 옷이야. 페르가나식. 페르가나. 모디차. 이걸 모디차 옷입니다. 모디차 옷. 원래 옷이죠. 네? 예매야. 얼마? 한국 결혼식장에서 먹는 갈비탕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갈비탕보다는 솔직히 훨씬 맛있답니다. 혹시 결혼식장에서 공짜로 먹는 어시가 제일 맛있어요. 그만 먹어야죠.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납니다. 아, 야구 나무랑 인사하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결혼식장에 와보니 제게 정품 위구르 라그만을 만들어 주신 누르 무함마드 어르신도 함께 계셨습니다. 어르신의 45년 경력 라그마 솜씨는 가히 우즈벡 최강이라 할 만합니다. 골드캐 맞습니다. 원차다 지랄나게 맞습니다. 알죠 알죠. 싹 엄마 오뚜주기야. 어르신은 제 위구르식 도파를 궁금해하셨고 저는 하시가루에서 30위안을 주고 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이 고향을 떠난 지 벌써 60년 가까이 흘렀어도 위구르 전통은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 다물라한테 인사하고 떠나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하객들까지 배웅하는 모습이 우즈벡 사람들의 인간적인 품성을 절로 느끼게 합니다. 나몰라 약식 라 모바라 코스 모바라 코스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감사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모두들 다 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해가 밝아오고 있네요. 동쪽에서부터 해가 뜨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루 일과가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식사 대접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여성분들, 뭐 친지분들만 모이는 결혼식을 따로 한다고 합니다. 그 결혼식에서 뭐 신랑 신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외부인은 이제 그런 결혼식을 이제 직접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또 이제 신랑 신부가 진짜 결혼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및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